안녕하세요. 배사입니다. 8월 월간 배사입니다. 사지마 PD님이 저 오늘 좀 예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며칠 전까지 그 밴드를 붙이고 만나다가 이제 밴드를 다 떼서 오늘 아침에 뜯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답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조금씩 자국이 있다. 점 뱉는 자국이. 그러면 첫 번째 월간 배사 달려보겠습니다. 내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내일 안 했는데 내일 할 거거든. 회색으로 하려고요. 여행 갔을 때 공항에서 어떤 너무 예쁜 그 백인 언니가 회색 네일을 했는데 심지어 꺼졌어. 근데도 너무 예쁜 거 있잖아. 그 컬러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예뻐져서 나도 저렇게 꼭 해야지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언니는 아직까지 까무잡잡한 캘리포니아의 그 약간 해변을 즐기는 프리한 언니 컬러이고 나는 회색, 연한 회색으로 깔끔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보고 손 예쁘다고 하시는데 사실 손이 좀 예쁘긴 해. 꿈이 손모델 막 이런 거. 아 근데 마디가 너무 굵어서 안 된다 그랬어. 마디가 없어야 된대 손모델은. 아 그래? 계절마다 내가 땡기는 음식이 있듯이 주종도 계절마다 되잖아. 여름 밤에 맥주 한 잔, 그 첫 모금 진짜 찡하잖아. 그런데 여름밤에는 사실 배부른 것 자체가 더 덥잖아. 그래서 간단한 맥주 안주를 되게 찾게 되는 것 같아. 편의점 과자로는 약간 나에게 주는 선물이 부족하다. 조금 더 좋은 거 해주고 싶다 했을 때 이거 진짜 맛있어. 감자도 있고 우엉도 있고 김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 다 먹어봤을 때 연근이 제일 맛있어. 열 봉지는 먹은 것 같아. 단점은 양이 너무 적어. 이런 건 다 양이 너무 적더라. 요 정도 들어있는데 하나씩 드셔보세요. 완전 맛있어. 아는 맛인데. 아는 맛이야. 너무 건강한 거는 이게 튀김옷이 없어서 그냥 연근만 딱딱하게 말린 듯이 튀긴 게 있어. 그거는 튀긴 걸 먹을 이유가 없어. 찹쌀가루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튀김과 우엉과 이 짭조름함이 건강한 듯하면서 간식과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인술이 건강을 해치는데요. 여름에 맥주 한 잔은 정신 건강하게 좋을 수 있어. 지금 두 개 먹었어요. 이렇게 있어. 안주로 사실 먹기도 전에 그냥 다 먹어.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초록마을 세일할 때 2,300원인가 하여튼 그럴 때도 몇 봉지 사놨었어요. 근데 이게 끝나도 계속 요거는 먹게 되는 맛. 요거는 뭐냐면 마켓컬리 소스에다가 요 구성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사실 먹태 너무 큰 거 사면은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요거 봐봐. 깔끔하다. 오징어도 있고 먹태도 있는데 저는 먹태로 샀거든요. 왠지 먹태가 덜 살찔 것 같지 않아? 요런 거를 그냥 집에다가 딱 사두고 그냥 맥주 마시고 싶을 때 하나씩 사거나 여행 짐에 하나 딱 챙겨가도 호텔에서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이제 거기서 샀어. 울령. 아 울령.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꾸 사게 되지 않아요? 큰 봉지 따면은 다 먹어. 맛있지? 되게 더 오히려 자극적이네. 응. 조금 더 맥주 안 주고 조금 더 자극적이지. 155칼로리. 좋지. 이런 거를 집에 늘 구비를 하게 된다. 왜냐면 우리 몸은 소중하고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다음은 지난달 7월 호에 제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소개했었는데 저 세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되게 인생책이에요.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책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내가 지식인이 되는 것 같고 기세를 몰아서 심플하게 산다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저의 인생책이거든요. 정말 교과서에 공부하듯이 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읽었어. 10년 전에 나이스홈은 출근을 했고 나는 카페에 가서 혼자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정독을 했어. 줄을 칠 때도 그냥 쭉쭉 안 긋고 책갈피 같은 거를 대가면서 이렇게 그어서 나도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지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읽었던 나의 모습이 기억이 나. 여기 보면 집이라는 게 있어요. 꼭 필요하고 보기에도 좋은 물건 몇 가지만 두고 나머지를 치우면 집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집이 되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집을 인테리어 할 때 너무 하얀 집 카페 같은 집 이런 집이 좀 싫었어. 불편함을 지고 긴장도를 줄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집에 다 모였을 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자유로운 그런 느낌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TV를 안 샀던 거야. 우리가 모여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지 모여서 TV를 보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혼자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지. 우리 나이 속에 말씀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시지? 그래요? 그래서 나는 큰 테이블을 두고 TV를 안 두고 소파가 TV를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나의 생각이랑 되게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집은 언젠가는 쓸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요지부동의 창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치우게 되고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싫어서요. 그래서 저는 밥통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거실에 두지 않았고 나만의 스타일이 잡혀있는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나의 생각이랑 이게 맞으면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배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최상급 캐시미어로 만든 담요 한 장은 보통의 담요 두 장보다 더 따뜻하다. 화려함보다는 여백을, 소음보다는 침묵을, 유행하는 것보다는 변치 않는 것에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너무 좋지 않아? 근데 여기에 옷 얘기도 되게 있거든요. 옷차림은 그 사람의 취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성과 유머, 센스도 보여준다는 걸 기억하자. 옷장에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옷만 두 장. 아, 그러게 난 옷이 너무 많아. 이건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 별표를 쳤네요. 싫어하는 옷을 걸어놓고 매일 불평하느니 큰맘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편이 정신건강에 더 좋다.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조금 정리하고 나의 기준을 세우는데 좋은 책이지 않나.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이거 2권도 읽었는데 1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권만 읽어도 돼요? 1권만 읽어도 돼요. 근데 사실 나 2권이 있다 생각했는데 2권을 버렸나? 미니멀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구독자분들도 심플하게 산다 되게 잘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감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메이플 버터라는 건데 마켓컬리에 엄청 평이 좋고 유튜브 컨텐츠에도 이게 되게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뭐 발라먹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샀는데 내가 꼭 맛있는 걸만은 소개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그냥 요렇게만 드릴게요. 이렇게만 먹었을 때 괜찮은데? 얘만 먹었을 때 확실히 크게 딱 베어먹으니까 너무 달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첫맛이 너무 확 단게 들어오니까 별론 거야. 그때 내가 미주라 이렇게 발라서 먹었단 말이에요. 항상 왜 나만 별론가? 문제는 미주라가 그랬어. 내가 이걸 빵에다 발라 먹었다? 너무 맛있는 거야. 아 사람들이 이걸 왜 한 통 다 먹는지 알겠다. 이게 달잖아. 그러니까 짬빵이지. 왜 치즈 올라가 있는 딱딱한 프레츠 같은 거 있지. 그거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를 사셔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맛있지?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와우 맛있구나 알아버렸어요. 클로티드를 소개했잖아. 근데 나도 그게 너무 맛있어갖고 너무 진짜 사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내가 그걸 너무 막 퍼먹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백고님께서 사실 그게 맛있는 게 아니다. 더 맛있는 브랜드가 있다. 그거를 사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게 마켓컬리에 없더라고. 회사가 뭐 수입해서 팔아야 내가 클로티드를? 클로티드는 사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살 의향이 있는데 너무 퍼먹으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고 메이플 버터는 두 번은 안 살 것 같은 맛. 다음은 제가 포크를 하나 샀어요. 이 숟가락이랑 세트인데 제가 이 숟가락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아 요거는 너무 귀여워서 내가 포크를 사야 되겠다. 비로소 이거를 이제 세트로 하나 산 거야. 근데 요게 이제 나이프도 있어요. 요게 사브레랑 약간 비슷한 결이잖아요. 근데 나는 데이비드 멜로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요것도 사이즈가 더 큰 게 있어요. 요것도 사이즈가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나윤이가 사달라고 해서 내가 요거 사준 거고 요거는 내가 예뻐가지고 산 건데 귀여운 것 같아. 요거 포크도 되게 잘 찝힌다. 그러니까 나이스인데. 진짜 우리 오빠 닮았지? 아 그리고 참 이거 궁금했어요.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이게 이렇게 써있거든. 이게 브랜드인가 모르겠네. 그냥 소품샵 같은데 왜 가면 왜 그릇 같은 거 막 파는 데 있잖아요. 브랜드 말고 제가 언제 커트러리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나 커트러리 되게 예쁜 거 많단 말이에요. 하나 영상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건강 다이어트식을 하나 한 끼를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이렇게 먹었는데 요거는 이제 두부면이잖아요. 우리 두부면 되게 많이 알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막 면을 삶는 것도 귀찮고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탄수화물 좀 줄여야지 생각할 때 이거에 콩국물 이거 맛있더라고. 이게 근데 너무 안 뻑뻑해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가벼운 느낌에 흑임자 맛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단점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식히면 일주일 돌아서면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어요. 요게 1000ml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먹을 때 한 3번 정도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콩국물, 두부면, 오이소박이 요렇게 세 개를 먹잖아? 너무 맛있는 거야. 두부면이 사실 식감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 그리고 콩국물도 되게 건강한 맛이어서 밍밍한데 오이소박이를 하나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그 감칠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두부고 콩물이니까 배도 엄청 부르다. 포만감도 좋고 건강하고 깔끔해서 제가 이렇게만 딱 있으면 점심 걱정이 없어져서 안 써도 되고. 오이소박이 김치 얘기를 하면 저 이거 샀거든요. 생각보다 별로여가지고 그게 아쉬웠어. 오이소박이는 사실 식감 싸움인데 그 식감이 약간 물컹물컹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먹을 때 오이소박이가 있고 없고는 정말 이걸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난 이렇게 먹으면서 소금도 좀 치기는
않죠. 자, 제가 뷰티템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저 이거를 페리페라 거거든요. 저 지금 이쪽은 그렸고 이쪽은 안 그렸다 일부러. 오. 장점부터 얘기할까요? 이게 장점이 얇아요. 진짜 얇다. 저는 눈썹이 좀 진한 편이어가지고 끝에만 조금 채운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큰 거는 너무 씩씩 그려지니까 오바스럽게 그려져서 요 얇은 게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얇은 거를 몇 개를 또 사봤어요. 다른 브랜드의 얇은 거를 썼을 때는 뚝뚝 부서져서 다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서지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단단해. 지금 얼마나 우리 습했어. 근데도 괜찮아. 지금 되게 힘을 뺐어요. 색깔 되게 자연스럽다. 전 지금 끝에만 약간 마무리했잖아요. 요렇게 그렸을 때 자연스럽고 금방 지워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건 또 사람의 그 유분기마다 이게 금방 날아가는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저는 계속 잘 쓰고 있으면서 이 컬러도 나랑 너무 잘 맞고 이 얇은 느낌도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뚜껑이 똑같아. 이거 왜 고묘하게 왜 다르게 만드는지 모르겠지 않아? 바꿔 끼워도 똑같아서 와 여기 진짜 센스 있다 내가 이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제 거만 그럴 수도 있어. 이게 봐봐 부서졌어. 이게 조금 아쉬웠다. 그 올리브영에서 샀거든요. 테스트해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또 맥주 안주부터 해가지고 뷰티템까지 소개하는 8월이었습니다. 다음 후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템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일단 한번 먹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문방구 집게인데 요런 꽃무늬가 있어요. 결국 계속 리필해서 사는 거는 무난한 거. 어, 나같이. 저 지금 이쪽은 그렸고 이쪽은 안 그렸다 일부러. 푸시나요? 모르겠어. 추석이 9월 10일이에요. 마이 버스데이. 이건 잘라주세요. 이건 잘라주세요. 어, 커피 마시나. 아 그래요? 커피 한 잔씩 먹을까요? 자 그럼 잠깐만요. 끊어주세요.